오늘은 벽시계 모델링 및 VLA 재질 적용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원하는 벽시계 사이즈로 원을 그립니다. 시계에서 45도 눈금을 나타낼 솔리드를 그려줍니다. 끝 부분은 투포인트 아크로 곡을 만들어 줍니다. 솔리드를 복사하여 15도 눈금을 나타낼 짧은 솔리드를 만들어 줍니다. 시계 위에 12칸으로 나누어 보조선을 그려줍니다. 45도 눈금용 솔리드를 이동하여 놓습니다. 15도 단위 표기용 솔리드도 이동하여 놓습니다. 컨트롤 로테이트를 하여 45도 간격 표기용 솔리드를 복사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15도 간격 표기용 솔리드도 복사합니다. 툴바에서 우클릭하여 솔리드 툴스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툴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서브트랙트 툴을 클릭합니다. 눈금 표기용 솔리드를 선택 후 시계를 선택하면 교차 부분만큼 빠진 형상이 완성됩니다. 길이가 다른 두 개의 막대를 그려 시침과 분침을 만들어 줍니다. 투포인트 아크로 끝부분을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시계의 중심이 될 원을 만들어 줍니다. 시침 분침을 모두 중앙으로 이동 후 로테이트 툴로 시각 설정합니다. 완성된 시계를 벽으로 이동시킵니다. 재질 적용을 위해 VLA 에셋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크리에이트 에셋, 메타리얼, 제너릭 순으로 클릭합니다. 생성된 재질에 우클릭, 리네임하여 월클락을 입력합니다. 디퓨즈에서 시계 색상을 설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메타리얼 생성하여 시침과 분침의 색상을 정합니다. 재질 적용 시 해당 오브젝트 선택 후 재질에서 우클릭하여 Apply to Selection 합니다. 뷰 설정 후 VLA 렌더링 스타트.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